사이다 그냥 톡 쏜다가죠. 야, 노래관에서는 정말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탁 여러분들 그냥 뻥 뚫리게 해드릴 수 있는 톡송.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오세요. 톡송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요 신인 가수 서윤 씨, 네, 아주 목소리도 이쁘고, 네, 그리고 또 감정도 기교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가수, 네, 얼굴도 예쁘죠 물론. 이리 오세요.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작곡한 노래라서 예. 자, 그 장조 곡이라서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정통 트로트인데 웨이브 트로트를 같이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떤 멜로디냐? 내 가슴 이렇게도 뛰게 할 줄 몰랐네. 내 인생 이렇게도 꽃이 필 줄 몰랐네. 네, 이런 멜로디입니다. 경쾌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이제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쿵 한 박자 쉬고. 내 가슴 이렇게도 뛰게 할 줄 몰랐네. 자, 내 가슴 어짜이라라자짜 어짜. 네, 반 박자 쉬면서 리듬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내 가슴 이렇게도 뛰게 할 줄 몰랐네. 뛰게 할 줄 몰. 네, 몰자를 꺾었습니다. 그죠? 꺾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로 올려라 내리라 몰. 이렇게 되게 몰자 하나를 세 개가 되게 몰 몰. 그 다음에 란. 네, 라. 아, 뒤에 보조음 얹어서 안내 안내 나 안내 나 안내 라 안내. 자, 그래서 앞에 거 세 개로 꺾고 뒤에는 네 세 개로, 네, 이렇게 꾸밈을 만들었으니까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여섯 개로 이루어지는 공식구가 되겠습니다. 뛰게 할 줄 몰랐네. 뛰게 할 줄 몰랐네. 여기다가 이제 줄자를 볼게요. 뛰게 할 줄 몰랐네 하면 평면적이고, 뛰게 할 줄, 뛰게 할 줄 몰, 뛰게 할 줄 몰랐네 하면 입체적입니다. 그죠? 뛰게 할 줄, 줄, 네, 두성을 썼어요. 뛰게 할 줄 몰, 대신에 육성을 몰에서 바로 육성으로 돌아옵니다. 출자 하나만 두성으로 주고, 뛰게 할 줄 몰랐네. 네, 그 다음에 내 인생 이렇게도, 네, 이 노래는 상큼 발랄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전이 발성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내 인생 이렇게도, 이렇게 뒤로 빠져있는 소위 말해서 먹는 소리라고 하는 후이 발성이 되게 되면 노래가 이쁘질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소리의 중심을 입 밖에, 입 앞에다 둡니다. 전위. 그래서 네, 네, 앞으로 나갑니다. 내 인생 이렇게도 이렇게 개. 네, 이거는 반 꺾는 목, 개의 두 개로 꺾었죠, 그죠? 네, 반 꺾는 목을 줄 때는 뭐냐면은 위에 홍시가 하나 매달려 있다 생각하고 그거를 톡 따내리는 그런 느낌. 그래서 배를 두 번 앞으로 톡톡 칩니다. 이렇어도 이렇어. 네, 이렇게도 이렇게도, 이렇게 되게요. 꽃이 필 줄 몰랐네. 역시 이게 여섯 개로 이루어진 공식 구조, 그죠? 란네에서는 란네. 같은 방향으로 쪼르륵 내려가기 때문에 배를 세 번 토도도독 앞으로 줍니다. 란네, 란네. 꽃이 필 줄 몰랐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내 인생 이렇게도 꽃이 필 줄 몰랐네. 도대체 언제부터, 네, 도대체 대활강, 도대체 또 활강하거나 아니면은 정통 트로트적인 그런 멋을 주고자 하는 분들은 얘기를 반 꺾는 목을 줘도 되겠네요. 도대체, 도대체, 이렇게 배를 두 번 톡톡 쳤어요. 이렇게 도대체 두 번 톡톡 치거나 아니면 치지 않아서 활강, 도대체 이렇게 활강을 하거나, 그거는 어느 것이든 다 좋습니다. 언제부터, 네, 언제부터 리듬 띵 따당 땅.
언제부터 내 안에 내 자 앞에 예령음 은을 붙일게요. 은내야 은내 은내야 안에 내안 안 역시 마찬가지로 활강을 하거나 아니면은 두 개로 깎는 거 반 깎는 목을 내 안에 이렇게 하거나 그거는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내 안에 있었는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당신이란 한 사람 당 역시 마찬가지로 전이 발성을 해서 가장 깨끗하고 이쁜 소리를 주겠습니다. 자 그리고 당자의 초성 글자 디귿은 이 혀 끝에서 내는 발음 즉 윗잇몸 안쪽에 혀 끝을 딱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발음인 취조음이기 때문에 혀 끝을 딱 붙였다가 정확하게 발음을 줍니다. 당 이와 같이 대신에 낮으면 안 됩니다. 음정 포인트가 덩 이렇게 낮으면 안 돼요. 매력이 없어요. 위로 올라갑니다. 당 그래서 당신이란 니 그렇죠 그죠? 당신이란 한 사람 한 호흡을 실어서 복부를 마치 볼링하듯이 길게 맵니다. 한 그 다음에 사람 사 뒤집으면서 호흡을 여기서 같이 실어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임팩트 강하게 밀어줍니다. 한 사람 이렇게 되게 사자에다가 임팩트 줬습니다. 당신이란 한 사람 여기는 가장 이쁜 소리 인후 상부성 개방음을 줍니다. 아 비강 열렸죠. 입 천장과 그리고 코로 가는 비강을 열어줍니다. 아 열렸죠. 아 그래서 이렇게 되게 꿈만 같아. 이 꿈자는 반박자를 당겨오는 싱크페이션입니다. 꿈만 같아 이렇게 요 당기는 거 요것이 아주 이 노래의 큰 매력이거든요. 그래서 정통 트로트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기법이긴 하지만은 이 싱크페이션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스피드감을 주게 됩니다. 꿈만 같아 꿈만 갓 갓 밑에 있는 티읕 받침이 소리를 딱 멈추게 폐쇄를 시켜주죠. 그죠? 요 폐쇄음에서 그 다음에 탈을 파열을 시키면서 살짝 건너뛰는 느낌을 줍니다. 꿈만 갓 허성과 두성을 같이 섞었습니다.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꿈만 갓 훨씬 부드럽게 예쁜 걸 볼 수 있습니다. 잠시도 헤어날 수 없는 그 사람 잠시도 요거는 반 끊는 목이라는 건지 아까 설명했습니다. 그죠? 배에 두 분 톡톡 잠시도 헤어날 수 헤 뒤에 이를 복합 모음으로 하나 주겠습니다. 헤어날 수 이것도 날 반 끊는 목이죠. 그죠? 대신 여기는 악센트를 하나 줍니다. 날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그 사람 없는 호흡을 살짝 실어주고 없는 그 꺾었습니다. 없는 그 사람 그 밑에도 그 다음에 오는 사자의 초성 글자인 시옷을 받침으로 데려오면은 끝 하고 끊어지죠. 그럼 폐쇄음이 되죠. 그죠? 그 폐쇄음에서 그 사람 여기 파열시키면서 사람을 다시 한번 임팩트를 더 주는 그런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없는 그 사람 이렇게 되게 지난 세월은 모두 다 강물에 던져버리고 자 지난 두 개로 끊는 것은 반 끊는 목 홍시 그리고 두 번 톡톡 세월은 당겼습니다. 싱크페이션
지난 세월은 모두 다 강물에 던져버리고 모두 다 예, 리듬이 주는 노래죠, 그죠? 여기는 리듬만 주는데 대신에 부드럽게 줍니다. 그냥 모짜 앞에다가 이라고 하는 그런 예령음을 줘서 모두 다 네, 모두 다 강물에 던져버리고 네, 고에서는 네, 고자의 내성 모음 오를 네, 복부 힘으로 밀어줍니다.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사랑 내 사랑. 자, 여기서 이리 요거는 목화춤 마디로 네, 앞에 먼저 당겨서 옵니다. 던져버리고 짠 이리 오까지 소리 다 주고 세요 요거는 두 성대하기 허성을 붙여서 네, 아주 상대방한테 은근히 이리 오세요 하고 청유하는 그런 형식의 느낌을 줬습니다. 이리 오세요 사랑 사랑 네, 랑 두 개로 하는 것은 네 그렇죠 반격 넘어기죠. 사랑 사랑 이리 오세요 사랑 그리고 숨 쉬고 네 사랑 숨 쉬고 네 넷자 앞에다가 은이라고 하는 또 예령만 붙입니다. 내 사랑 내 사랑 올라오면서 꺾으면서 마무리 내 사랑 이렇게 맑고 이쁘게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은요 서윤 씨의 노래 이리 오세요를 공부를 했습니다. 자 글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리 오세요 네 한번 이렇게 노래로 불러보면은 글쎄 알아서 그냥 쫄랑쫄랑 따라오겠죠. 자 오늘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